안녕하세요. 자, 13회 복병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쟁점이네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강화사항이 인가인지. 이렇게 조문 내용 먼저 의, 구성 승인이란, 뭐 좋네요. 학살 관련해서 쓰고 판례는 강화사항 인가의 논지로 판시하고 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사안의 구성 승인은 강화사항 인가이고 이는 기본행위 하자에 있을 때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된다는 즉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구성 승인을 다툴 수 없다는 소익이 없다는데 논의 실익이 있다.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아주 내용 잘 썼네요. 학설 논의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판례하고 특히 조문 판례를 정확하게 쓰면서 논의의 실익까지 써서 이 부분 답안지는 정말 참조할 만한 아주 좋은 스타일의 답안지입니다. 잘 봐주셔야겠어요. 기숙행위인지 답이 되는 걸 목차로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학설은 이렇게 있는데 판례는 판례를 크게 써서 눈에 확 띄게 쓰고 있네요. 생각건데 관련 조문 써주는 거 도정법 31조 과반수 동의 등 요건 일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 자 기숙행위에 해당된다. 이거는 부관의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아주 잘 썼네요. 답안지가 아주 선생님 원하는 스타일의 답안지 내용이 실한 그런 답안지입니다. 소유 유지와 관련해서는 유지는 협의 소익이죠. 소익과 관련해서 양자의 관계를 논해 준 거. 이게 먼저 좀 특이하니까 눈이 가는 거죠. 자, 구성 승인에 의해서 비법인 사단이 설립됐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소멸하는 거죠. 지역 토지 소유자 사업을, 소유자들이 하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조합 설립 인가는 공법인의 지위를 창설하는 사업 시행을 할수 있는 법적 지위를 창설해 준다는 거죠. 형성적 행정이 즉 특가적 성격이 있다. 양자는 요구원 효과가 서로 다르다. 아주 답안지가 아주 알차네요. 설립 인가 외에 구성 승인 취소에는 협의 소익이 있느냐? 목차도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를 써주는 게 상당히 좋은 자세예요. 너무 일반적인 목차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자, 뭐 사장 변경 블러블러 쓰고 판례는 그 의미를 뭐 소익에 관한 일반 논 짧게 써줬어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소송 계속 중 소멸했을 때 여기는 이제 소원 사용을 좀 협의 소익에서는 협의 소익과 관련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소익이 없는 경우 소원 사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사안은 이런 논의로 말미암아 조합 설립인가와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소멸한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내용만 조금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 살펴본 바 이런 말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소멸했다는 말 여기서 나왔네요. 계속 존재해서 설립인가는 계속 존재해서 구성승인 취소 소송으로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다. 굉장히 퍼펙트하게 썼네요.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내용 자체가 좋네요. 아주 내공이 굉장히 탁월한 답안이네요. 계속 답안지를 냈었는데, 한 후반 쪽 가니까 답안지 레벨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네요. 그리고 분석력이 일단 굉장히 뛰어나고 보니까, 사안 포섭하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자, 참조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설립 인가하고 조합 설립결의 법적 성질을 논의해주면서 양자의 관계. 왜냐면 얘가 특허라면 얘는 특허의 사전 절차에 불과해지는 거고 인가라면 얘가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즉 양자의 성격 자체가 얘에 따라서 얘가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포섭이 아주 훌륭해요. 지금 보니까 특허 재량이다. 조문들, 공법의 지휘 창설 좋습니다. 추진위의 조합 설립 기능은 공법인으로서의 조합 설립 이전에 비법인 사단 단계에서의 법률 행위. 우리 판례는 뭐라고 썼다? 소유자의 총회라고 했죠. 토지,
토지 등. 토지 등은 뭐 건물이 되겠죠. 소유자들의 총회라고 봤어요. 즉, 조합의 공법행위 아니라 소유자들의 총회로서 사법상 합동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판례 내용을 첨가해줬다면 완벽한 답안지가 됩니다. 이 판례는 최근에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하자했을 때 조합 설립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가. 뭐 이제 채집하는 분들은 이게 목차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뭐 사시 같은 데서는 두 줄짜리 목차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쓸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소목차를 없애면서 방가로 써주면서 직접 사안포섭하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유유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설립 결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소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인가처분, 특허인 설립인가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되고 특허의 사전 절차는 총회 의결 자체는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뭐, 자, 법령 해석의 잘못 어디 볼까요? 동의요건을 결의한 조합설립인가? 이 법성 전후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동의요건은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동의요건 결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라는 겁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4분의 3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설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더 보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있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판결도 없고 하급심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는 하지 않아야 된다. 명백성이 없다. 일반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포섭이 완전 아주 좋아요. 포섭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음 마지막 4번. 부관의 보관성. 요건 충족 쪽 부관인지 답이 되는 걸 살짝 보여주는 거죠. 논의는 해줘야 됩니다. 자. 사안의 경우는 넘어가서 요건 충족 쪽 부관이다. 이걸 찾아주는 게 여기서 핵심이었어요. 따라서 기속 재량을 불문하고 부관 부관은 가능합니다. 물론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도 할수 있지만 특히나 요건 충족 쪽 부관은 이런 법적 성질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독과점수. 요건 충족 쪽 부관인데 이것은 정지 조건이다. 왜? 법령의 요건이 충족 안 됐는데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조합에서는 이 법적 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독과점성 관련해서 학설 안 쓰고 판례 위주로 써버렸네요. 학설은 밑에 있네요. 중요한 판례 위주로 쓰고 학설 밑으로 뭐 이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사안포섭. 부관을 다툴 수 없고 전체 취소를 제기하든지 변경을 신청해서 거부하는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전면적 긍정설에 따르면 부진의 일부 취소가 가능하진. 퍼펙트하네요. 75점. 최고 점수가 만약에 76점이라면 76점. 완벽하게 썼습니다. 자, 부단하게 연습해서 저는 답안지를 모방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일반 논리에 약간씩 생략되어 있지만 포섭하는 능력 같은 걸로 봤을 때 교수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답안지였습니다. 자, 다음 답안지를 봅니다.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강화상 인가인지. 인가의 의의 써주면 좋네요. 학설, 그리고 판례. 학설, 판례 여기 있었네요. 판례 눈에 띄게 조금 더 글씨를 크게 쓰거나 좀 굵게 쓰거나 그렇게 해주세요. 기속행위인지. 판례는 다른 요건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죠. 거부할 수 없으며 참조조문을 정확히 써주세요. 참조조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요건에 대해서 조문에서 써주면서 이례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속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지가능성, 협의 소행.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의의를 써주는 건 좋습니다. 좀 근데 좀 압축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점수와는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좋습니다. 정한되면 의의하고 차라리 이것만 쓰세요. 이두 분만. 여기는 이제 결론 위주로 써주세요. 뭐
후문에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쓸 필요 없고 정안 되면 결론만 쓰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이거 이제 많이 쓰라고는 하는데 원래 이렇게 보면 의에서 조문 써주고 조문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문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예 위주로 써줘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지금 배점과 상관없는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써져 있다. 수익이 없는 건 사내 경우 종합설립인가처분이 추진율 구성 승인이 효력이 상실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먼저 논의를 했다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왜 소멸하는지, 왜 소멸하는지, 소멸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은. 이런 거 많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의 관계를 논의해 주는 게더 좋은 답안지가 될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유 유지 관련해서 관련 판례 이렇게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생각건데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줘야겠죠. 일반 논보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더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소멸했으므로 설립인가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소멸함으로 흡수되어 소멸함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지금. 뭐예요? 양자는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설립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이런 사업 추진 자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보호 필요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약간 약하네요. 단지 소멸해서 소익이 없다고 본건 아닙니다. 자, 이걸 좀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다. 다음. 조합설립인가 가산 특허인지 좋습니다. 동일인격을 가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인지 판례 써주는 거 좋습니다. 원칙은 무효사유로 갈수 있는데 여기서는 법령 해석의 문제 때문에 결국 명백성이 없어 취소사유가 갔다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소송의 유형과 관련해서 실익이 있다. 실익을 언급해 주는 건 좋은 답안지예요. 판례하고 실익을 썼기 때문에 배점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좀더 해주는 게 좋겠다. 소유형은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 꼭 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비적병합은 논의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취소사유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의 소송요건을 갖췄다면 판례에 따르면 원고의 가벼운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도 써줄 수 있어요. 이 목자 단건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 관계,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는 거 의미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쟁점인정님.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전향행위인지 부관의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런 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부담인지 좀 안타깝네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법령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 그럼 법령 요건 충족적 부관으로 가야 돼요. 동의서 제출과 강의 없이 즉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죠. 특히 이런 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없는데 이렇게 추진이 돼버리면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동의도 없는데 막다 추진을 해버리면서 막 수용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적 내용이고. 좋습니다. 구성의 법적 성질. 먼저 구성 행위 자체 이제 총회 같은 걸연 건데. 잘 썼습니다. 학설 다툼 같은 걸 많이 안 썼네요. 직접 사안 포섭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웬만하면 학설은 안 써도 뭐라고 안 하는데 판례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개를 해서 조문은 좀 썼으면 좋겠다. 자, 아직 이제 훈련은 많이 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배점 포인트를 정확히 맞추면서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잘 썼네요. 소익이 없는 경우, 사안의 경우는 구성승인은 다툴 이익이 사라졌다. 이게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결국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예요. 조합이 설립되면 소멸을 하게 되겠죠. 그럼 법률 관계를 좀 언급을 해주면서 소멸했다는 것을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 써준 건 좋았고요. 소결, 지금 일반 논리에서 소결이 너무 좀 약하네요.
좀 소교를 좀더 보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송 유형. 무효취소 구별 기준을 먼저 썼어요. 유법성 정도. 자, 유법성 정도를 먼저 썼고, 조합 설립인가, 다투기한, 조합 설립인가의 법적성. 뭔가 지금, 논의 순서가 지금 엇갈려 있죠, 지금. 왜 그래요? 소송 유형을 물어봤어요, 소송 유형을. 그럼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판단하려면요, 처음성이 인정되는지부터 여기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특허가 나와버리니까 공법관계다? 그 중에서 특허 처분이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 유형에서 결정되고, 항고소송 중 무효확인 소송이냐, 취소송이냐, 따라서 논의가 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써야 맞는 거죠, 지금. 소송의 유형에서 봤을 때. 맥락이 좀 깨졌다. 맥락, 논리 맥락이 깨졌다. 논리적 선호를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어기면 안 돼요. 자, 소송 유형. 앞에서 나왔던 답안지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명백한 무효를 구하는 취지가 없는 한 취소송을 포함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취소송을 제기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실익 쓴 것도 좋습니다. 자, 논리적 순서가 깨지니까 좀 안타깝네요. 답안지가. 소송 유형을 물어봤을 때는 좀 논리의 정치성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예비적 병합은 맨날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제 막좀 다른 걸좀잘쓴 다음에 나중에 한두 줄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거 가르쳐 놓으니까 또다 써버렸네.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간단히 써주면 좋겠다. 재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 부과가 가능하는데 뭘 써줘야 돼요? 법령 요건 충족적 부관을 찾는 게 여기서 핵심이었죠. 이 부분을 좀 놓쳤네요. 법령 요건 충족적 부과.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죠. 여기다 써놨네요, 여기. 법률 요건 충족 부관으로서 이 내용도 사실 여기서 언급을 좀 해줘야죠. 명문의 재량이니까 명문의 규정 없더라도 부관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실은요.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을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도 묻지 않고 사실은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 위에서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정지 조건이라는 걸좀더 풀어 쓰고요. 당의 동의서 제출이 돼야 그런 법률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정지 조건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잘 썼어요. 자, 다들 답안지를 잘 쓰긴 했는데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니까 추진위 구성 승인과 조합 설립인과의 관계 요건이 호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보면 하자승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나 하자승계가 근데 만약에 얘가 아예 당연무효다. 이런 경우에도요, 양자를 좀 별개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봤죠?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총회 성격이 불가하다고 보는 거고,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이 설립되면요, 사업 시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익성이 너무 커버려요. 물론, 추진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본다면, 조합도 이제 섭렵하기 힘들겠지만, 양자의 관계를 논의해주면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등록을 해버리면 권리분과 포괄적으로 승계돼서 추진을 소멸한다는 점, 이 점을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판례는 잘 썼어요. 조문이나 판례를 잘 썼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 보니까 앞에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와 관련해서 명문 규정에 대한 해석의 오류, 해석의 잘못이 왜 명백성이 없는지, 정확하게 안 밝힌 답안지가 많아요. 일반인 관측에서 명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냥 분석도 없이 그냥
토지, 뭐, 건물 또는 토지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건물의 4분의 3, 토지의 3분의 3,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성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내용 분석도 없이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다. 이래 버리니까 뭔가 답안지에서 맥이 빠지는 거야. 설문 내용을 꼭 써주세요. 설문 내용도. 왜 설문 내용을 빼요? 명백성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설문 내용 써줘야지.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